거울아, 거울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거울아, 거울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,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바로 동그나라의 사내 비종이랍니다. 난 역시 너무 이뻐. 이 예쁜 얼굴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가야지. 여러분, 동그나라에서 가장 예쁜 종이가 지나가요, 여러분. 저렇게 뚫어지라 쳐다보면 민망하잖아. 예쁜 얼굴 처음 보나? 뭐야? 왜 이렇게 벤치가 지저분한 거야? 아, 청소 좀 하지. 아, 여기도 너무 지저분하네. 청소해야겠다. 아우, 힘들다. 너 나랑 같이 청소하지 않을래? 뭐? 뭐야? 나는 나보고? 나보고 청소를 하라고?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하잖아. 우리 같이 청소하자. 뭐뭐? 뭐야? 청소? 예, 난 쫑이야, 쫑이. 동화나라에서 가장 예쁜 쫑이라고. 이런 건 너 같은 지저분한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. 빨리해! 빨리 안 치우고 뭐해? 어, 깨끗해졌네. 쫑이야, 너가 청소를 했구나. 고마워. 그래, 쫑이야. 고마워. 제가 한 거야. 그럼 쫑이 너는? 난 그냥 있었어. 뭐? 뭐야? 저 애는 청소를 했는데 너는 그냥 있었다고? 쫑이 너 참 나쁘구나.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이잖아. 청소도 같이 해야지. 그래, 너 참 나빠. 우리 모두 저 아이를 도와서 청소하자. 종이는 빼고 말이야. 그래. 내가 그렇게 나쁜 건가? 청소하면 예쁜 내 손도 더러워지고 예쁜 내 옷도 이분도 더러워지는데. 거울아, 거울아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 마음이 착한 아이란다. 아까 청소하던 그 여자아이가 동화나라에서 제일 이쁘단다.